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 메가헤르츠.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첫 번째 곡은 가수 태연의 All With You라는 곡입니다. 드라마 보보경심녀,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의 OST로 쓰였던 곡이고 제가 드라마도 좋아하고 가수 태연도 너무 좋아해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개괄적인 방송 내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 빼놓을 수 없겠죠? 근황 토크 한 다음에 오늘은 배향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저번 주에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재수과일 특집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콘텐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연의 All With You라는 곡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 심녀에 나왔던 거는 말씀드렸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아련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꼭 깔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이준기 씨거든요. 이준기 씨가 나온다고 해서 매주 본방사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런데도 본방사수 아주 열심히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역시 태연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맑은 음색과 또 뛰어난 가창력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드라마가 종영한 지는 한참 됐는데도 태연의 노래는 계속 찾아듣게 되는 것 같아요. OST 다 좋았지만 전 특히 이 곡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제 근황 얘기해야죠, 저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각종 바쁜 일 이런 것들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시험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시험이 어려울 줄 알고 대비를 많이 했는데 아, 그 시험이 말이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마 제가 평소에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했던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또 시험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나오면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 한 달음에 달려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8월 마지막 주가 저는 그렇게 시원해진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계속 흐리고 바람 불고 하면서, 태풍 이후로 계속 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계절이 유독 반가우실 것 같네요. 저는 아직은 여름이 조금 더 머물러줬으면 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트에 갔었는데요. 마트에 가보니까 한주한주 과일 품목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제철에 먹어야 된다고 제철 과일을 제일 앞쪽에 진열해두곤 하잖아요. 원래는 포도, 복숭아 이런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사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사과 방송으로 한번 마련했었죠? 사과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방송 끝나고 사과 향수 한번 더 맡으러 갔었는데 아, 이런 냄새 맡으니까 이제 사과 향의 계절, 가을이 조금 기다려지기는 합니다. 겨울 사과도 있으니까 겨울은 어때요?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가을 하면 근데 사과고 사과 하면 가을이라, 겨울에 물론 사과를 좋아해서 먹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아직 저는 가을이 사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특정 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분명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가을이 돼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뭘까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질문을 친구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위 많이 타는 친구들은 아, 제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한명 있었고요. 또 이제 가을에 추석이 있잖아요. 이번 추석 연휴 때좀 제대로 쉬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을바람 이렇게 불어오면서 단풍놀이, 등산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등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가을을 맞아서 요즘 러닝,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한강변에서 열리는 5km 마라톤 참여 신청해뒀습니다. 제가 친구를 꼬셔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저랑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둘이서 재밌게 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덕에 요즘은 달리기 맹훈련 중입니다, 정말. 아, 하루에 5분? 5분 뛰는 것도 저는 힘들어서 헥헥거리고, 어느 정도로 페이스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1km 뛰는데 제 평균 페이스가 7분 30몇 초 이렇게 나오던데,
어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1km를 5분에 달리고, 6분에 달리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5분이 아니라 5분 30초였네요. 5분 30초, 6분, 6분 30초,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 저는 거기에 8분 클럽 안 만들어주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8분, 1km를 8분에 달리는 사람들의 모임 아는 거 있으신가요? 알면 저한테 제보 좀꼭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달리기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밤에 나가니까 그렇게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아서 딱 좋더라고요. 가을이 돼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하는 여러분들의 취미나 가을 라이프, 가을 생활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곡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이 가수 태연의 All With You, 잔잔한 발라드였죠? 그래서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반전해서 신나는 노래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상아의 뮤지컬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사실 제 세대에서 알 법한 곡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매됐던 곡이고, 저는 어쩌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 곡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태연님 노래도 드라마 OST였는데, 이 노래는 OST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라마에 한번 주인공이 부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듣고, 아, 정말 듣기 좋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상아님의 뮤지컬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가수 임상아의 뮤지컬이었습니다. 정말 신나고 희망을 주는 노래이지 않나요? 제가 한동안 진로 고민할 때 이 노래를 참 자주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힘이 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많이 아니고도 위로를 받았던 노래라든가 아니면 인생곡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라디오에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향기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향 소재입니다. 바로 배, 페어인데요. 제가 왜 배를 골랐냐면 우선 저번 주에 저희가 사과를 했었죠?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제수과일이 또 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고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가 서양과 동양의 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향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또 같이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신고배, 나주배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가을에 배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집에도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하고 아삭거리는 그런 과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가을에 배 한 번쯤은 꼭 먹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특별히 큰 맛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어둔 배는 그냥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달콤한 물을 씹어먹는 느낌이었거든요. 배 좋아하시는 분들께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외국에 가서 배를 사드신 분들은 아마 조금 충격받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의 배는 우리나라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태부터 달라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이쪽이 아니라 영국, 미국 이런 유럽 쪽 아니면 아메리카 쪽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는요, 보통 호리병처럼 생긴 배가 많아요. 호리병처럼 생겼고 우리나라 배 껍질은 조금 거칠잖아요? 좀 까슬까슬한 느낌인데 거기는 사과만치 매끈합니다. 우선 호리병처럼 생겨서 이게 무슨 과일이야? 오히려 무화과에 가까워 보이는데?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 배의 매력은 우선 녹색 빛깔이 돌고 그리고 호리병 모양이라는 건데요. 그런 신기한 외양을 보면 어린 나이엔 이제 호기심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배가 분명 저는 한국에서 배를 페어라고 한다고 배웠는데 제가 먹던 그 배가 아닌 거예요. 너무 끈적거리고 조금 서걱서걱 아삭아삭한 맛이 없고 부스러지는 느낌? 사과에서 단맛을 좀 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과 중에 그 씹히는 게 아니라 좀 으스러지는 그런 사과 아시나요? 딱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배와 우리나라의 배는 참 다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콘텐츠를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정말 배 종류는 다양하고 세상이 이렇게나 넓을 수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한 웹사이트에서는요, 17가지 종류의 배를 소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먹는 배도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아시안 페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시안 페어라. 아시아 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배가 신기했나 봐요. 우리도 외국 배를 보고 신기하듯이 배가 신기할 수 있죠.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영어 사이트라 제가 한국어로 조금 번역을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는 건 아니고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아 배는 굉장히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더 가깝다고 느낄 거고 생긴 것도 다른 배들보다는 사과에 가까운 형태라고 하네요.
굉장히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나오지만 이 바삭바삭한 질감, 바삭바삭한이라고 하니까 안 어울리네요. 바삭바삭한 거 말고 서걱거리는 아삭거리는 식감과 달콤한 맛 때문에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간식으로 먹기에 정말 좋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굽거나 찌는 그런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요, 서양 배보다 우리나라 배가 훨씬 달고 수분이 많고 서양 배는 수분이 적고 단맛이 적다 이렇게 나오네요. 대신 서양 배는 진득한 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는 사실 향이 있는 듯 없는 듯이었죠? 서양 배향 맡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알던 배가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향을 다루는 방송인 만큼 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정말 많이 놀랐던 향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왜 이거?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언제 하느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명탐정 코난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좋아했고 결말까지 빨리 보고 싶은 만화 중 하나인데 이게 나온 지 정말 꽤 됐어요. 이꽤된 코난이 만화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10기의 오프닝 Hello, Mr. My Yesterday 가수 애쉬 그레이의 노래입니다. 코난 팬들 사이에서 숨은 명곡으로 소문이 자자한 곡입니다. 애쉬 그레이의 Hello, Mr. My Yesterday 준비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 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먹고 싶은 단한 가지 당신이 내게 돼 있다면 행복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줘 저 바다의 길을 걸어가며 제각각의 노래를 부르며 날 부러워한 My friend 정작 내 세울 것 하나 없는 나지만 이제는 돌아갈 것조차도 없는 내일의 이유도 찾아 에디슨이 반세기 뒤에 만약 다시 태어나게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희망이라 날 속여왔던 슬픔의 균형을 잃고 나서 이제 설 수도 없어 장난하게 커져버린 꿈 얘기를 하기 바쁜 동창회조차 갈 수 없게 됐어 초라해진
아주 잡은 두 손을 놓지만 날 믿어 엇갈린 채 살아온 우린 어디를 향할까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쫓는 어제게 내게 전해야 될 얘기 늘 전 불걸 보면서 할게 삶이 끝난다 해도 꿈이 이뤄질 그때 너를 맞이하러 가겠어 Hello, Mr. My Yesterday, 애쉬 그레이의 노래였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하는 그런 말 같죠?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이 왜 명곡인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코난 열심히 본 사람으로서 이 오프닝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의미 있잖아요, 가사가? 의미 있는 가사는 확실히 곱씹을 때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사가 좋아서 가사가 너무 시적이라서 혹은 나의 감성을 잘 건드려서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 곡이 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Hello Mr. My Yesterday 안녕 나의 어제씨? 나의 어제씨 맞나요? 어제 나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냐면요. 배를 우선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배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가볍게 소개하면서 문을 열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배를 좋아하셔서 저도 가을마다 배를 종종 먹었다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또 이제 외국 배 처음 먹었을 때 신기했던 경험 이런 것도 소개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외국 배와 한국 배, 한국에서 먹는 그 나주 배, 커다란 배에 한번 차이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맛이나 수분, 질감 이런 데 전 잘 짚어봤는데요. 우선 동양의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째, 아삭아삭하다. 둘째, 수분감이 많다. 셋째, 단맛이 강하다. 넷째, 향은 좀 엿다. 이거였고요. 그럼 이제 서양의 배는 조금 반대가 돼요. 첫째, 조금 부스러지는 식감이다. 아삭아삭하지 않다. 둘째, 수분이 적다. 그래서 사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보다는 사과에 가까운 그런 과일이다. 그리고 셋째, 단맛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넷째, 단맛이 강하지 않은 거에 비해 향은 정말 정말 강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향 방송이니까 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향수 동아리에서 첫 번째로 맡았던 향이 아마 배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터디를 쭉 진행을 하는데 아마 첫 번째 향료 스터디 시간이 프루티, 그러니까 과일 향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 과일 향의 1번 타자가 바로 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향할 때 막 많이 향료를 뿌려서 시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방울 콕 시향지에 찍어서 시향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알코올도 잘 날아가고 빨리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시향지가 작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 폭이 한 3mm? 3mm 되는 시향지에다가 이제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뿌릴 순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배 시원하고 맛있지. 향 한번 맡아볼까? 하고 이제 콕 찍어서 좀 알코올 날리고 냄새 맡는 순간 이거 배 아닌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배가 아니었냐면요. 너무 끈적거렸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배는 가을에 그 시원한 바람과 잘 어울리는 상쾌한, 선선한 맛인데 맛이 선선하다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그래도 선선한 맛 이런 거 들으면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라는 것 이렇게 감이 오는데 선선한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를. 가을이 그렇잖아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좋은 선선한 바람 불어올 때 곡식터 익고 추석 이제 차례상 이런 데 올라가는 그런 걸로 배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제가 향유 스터디에서 맡았던 그배 향은 말이죠, 여러분. 아니, 글쎄. 저는 배가 아니라 무슨 실험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서양 배였습니다. 서양 배였고, 예전에 서양 배 처음 먹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맛이 너무 충격적이라 못 느꼈는데, 서양 배는 이렇게까지 향이 강한 거였구나, 강한 과일이었구나,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그 시향기 작성할 때, 아, 배는 내 취향이 아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향 좋아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배 좋아하시더라도 한번 배 향수를 맡아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향료만 이렇게 독하지, 실제로 섞이면 그렇게까지 안 독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배는 맛이 달콤하지, 향까지 그렇게까지 달콤하진 않다, 이거였거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수? 글쎄요. 한번 가서 직접 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배는 향이 강하지 않으니까 향수로 만들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넣었을 때 발향이 잘 되는 게 아무래도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배는 향기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는다는 걸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배 향하면 생각나는 대부분이 저는 그 냉장고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들어간 배는 시원해서 좋은데 냄새가 배어서 싫다. 이런 까다로운, 키우기 어려운 그런 딸내미였네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양배와 서양배, 우리나라 배와 외국 배를 한 번씩 비교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서양 배도 품종이 정말 다양했어요. 그때 찾았던 글에 16가지가 우리나라 배, 아시안 페어를 제외하고 16가지가 더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배는 다 품종이 달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배들이었거든요. 저는 배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줄 몰랐어요. 서양에서의 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사과와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사과 품종 조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먹었던 사과 품종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많이 쳐봤자 한 서너 품종? 서너 품종 정도인데, 외국에 마트에 가면 정말로 배가 종류별로 있을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외국 갔다 오신 분, 외국 마트를 자주 가보신 분,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 부탁드려요. 네, 이제 우리 방송이 좀 틀을 잡아가고 있어요. 잘 잡힌 것 같은데, 향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는 그 향을 사용한 향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향을 사용한 향수 오늘도 제가 많이 준비했고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소개해 보려고 할 테니까요. 끝까지, 방송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곡 연달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수 홍대광의 Amazing이라는 곡입니다.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쓰인 곡입니다. 고백은요, 고백하다 할때 고백이 아니고 돌아가다 할때 고백이에요. 스포일러가 될까 하여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고백 부부에서 이제 부부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청량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이 가수를 처음 알게 돼서 정말 OST 담당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네 번째 곡이고 다섯 번째 곡은 애쉬 아일랜드의 I Remember라는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꽂힌 노래입니다. 첫 소절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을 수가 하면서 재밌게 들었던 곡이니까요. 준비한 노래가 끝나고 향수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널 처음 봤을 때 넌 나와 조금은 어색했었지. 눈가에 웃음은 날 흔들어 놓게 준 문했지. 그땐 넌 맘에 하얀 빛과 같았어. 해주고 싶었단 말야. 너는 놀라웠다고. Baby 난 너의 맑은 눈빛 속에 들어가 영원히 네 맘을 눕히고 싶어. 그런 사랑스런 너의 목소리에 찬비의 몸을 맡기는 흠뻑 젖고 싶어 너에게. 거절할까봐 이 주위를 맴돌며 수천 가지 생각들만 눈앞에 있는 널 놓치게 될까봐 수백 번 고민의 끝에서 너와 마주 앉아서 그때 너 맘에 하얀 빛과 같았어. 해주고 싶었던 말야. 너는 놀라웠다고. Baby 난 너의 맑은 눈빛 속에 들어가 영원히 네 맘을 눕히고 싶어. 그런 사랑스런 너의 목소리에 찬비의 몸을 맡기는 흠뻑 젖고 싶어 너. 진심을 찾아주길 바래. Oh, oh. 난 너의 맑은 눈빛 속에 들어가 영원히 이 맘을 내게 눕히고 싶어. 목소리에 흠뻑 젖고 싶어 너. 빠짐없이 기다렸어 이 사랑 너는 잊게 된다. 내가 남겨둘게. Yeah, I remember that. 기다렸어 이 사랑 너는 잊게 된다. 내가 남겨둘게. Yeah, I remember that. 비가 조금은 이른 밤 우리 둘이 얘기를 up all night.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것 같던 날
기억할 때 내가 웃을 때 그날의 시간을 가둘래 이렇게 남겨둘게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 모르겠어 바보 같은 사랑이 된 날도 나에게 너에게 말해야겠어 마음이 넘치도록 두 곡 잘 들으셨나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들이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한국의 배, 나주배, 신고배 이런 거 말고 서양에서 배는 어떤 과일인지 그리고 그걸 향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실제 향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요. 플로럴한 그러니까 꽃향기도 조금 나고 과일향기도 같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번 주에 사과 얘기할 때 꽃과 사과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배와 꽃의 조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와는 조금 비교선상이 다른 게 이거는 배와 프리지아 꽃, 옐로 플로럴의 조화거든요. 저번 주에 다뤘던 사과와 피오니의 조화는 옐로 플로럴인 프리지아보다는 장미에 가까운 느낌이 더 납니다. 그래서 비교라고 하기에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배향수에 장미도 조금 들어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재밌게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목적은 향에 대해 알아가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은 비유의 조건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 배가 들어간 잉글랜드의 배가 들어가고 프리지아 꽃이 들어간 향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배가 탑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나는 향이라는 거죠. 네, 뿌리자마자 났습니다. 우리나라 배향이 아니고 정말 그 외국의 찐득한 배향이요. 여기에 서브로 그러니까 부차적인 향으로 탑노트에 멜론도 들어가 있대요. 멜론도 향이 조금 달콤한 편이죠? 그래서 달콤달콤한 과일 두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 향이 제가 향수 스터디할 때 맡았던 그 느낌이 딱 여기서 났어요. 아, 물론 이제 다른 향료들이랑 섞였으니까 조금 더 조화로워진 건 맞는데 그래도 배향은 배향이었습니다. 이 향수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어디에나 막 뿌려도 다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눅진한 배 느낌을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우선 저는 배가 조금 달다고 느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탑노트가 증발하고 나면 나는 미들노트의 프리지아와 장미꽃이었는데요. 사실 장미는 거의 못 맡았고 프리지아 특유의 그 묵직한 플로럴? 묵직한 꽃향은 자주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배가 단데 프리지아 꽃까지 깊은 향으로 올라오니까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디에나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진한 향은 아니거든요. 향이 깊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냥 제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랑 다른 취향을 가지신 분들, 이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독특한 배 향입니다. 탑노트의 배가 있긴 한데, 알데하이드와 은방울꽃, 릴리 오브 더 밸리가 같이 있어요. 알데하이드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알데하이드는 확실히 그 엄마 향수 냄새 있죠? 꼬릿합니다. 인위적으로 꼬릿해요, 심지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깨끗한 느낌? 그런 걸낼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방울꽃도 깨끗한 느낌의 대명사라고 하는 만큼 깨끗한 향두 개와 이제 달콤한 배향, 진득한 배향이 합쳐져서 이것도 아주 인기가 많은 향수 중 하나입니다. 편의상 아까 향수를 A 향수, 이번 향수를 B 향수라고 부를게요. 이 향수는 딱 맡았을 때 이건 제 친구가 해준 해설인데요. 저 사람은 청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향수래요. 제 친구가 청결의 진심인데 청결의 진심인 제 친구가 깨끗한 향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줬던 향수입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다는 느낌에는 공감해요. 딱 청소했을 때 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뿌린 사람한테서 너 청소하고 왔어? 이런 식은 아니고요. 그냥 딱 깔끔한 향? 깔끔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들노트에는 장미와 아이리스 그리고 오렌지 블라썸이 껴있네요. 아이리스는 제가 좋아하는 플로럴 계열 중 하나인데 다음에 아이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봐야겠어요. 아이리스 뿌리도 아이리스 버터? 이런 걸로 많이 쓰더라고요. 향수 설명을 조금 읽어보니까요. 부드러운 피부와 침대 이불보 냄새라고 합니다. 네, 무슨 느낌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살 냄새?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다는 얘기겠죠? 살 냄새와 잘빤 이불, 침대보 냄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향해 보러 가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시향해 봤는데 네, 역시나 알데하이드와 릴리 오브 더 밸리, 은방울꽃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도 청결 좋아하는 제 친구는 마음에 들어 했고, 구입한다고 하니까, 청결한 향수로 한번 추천해 볼게요. 다음에는 비누향이나, 면, 코튼, 이런 것도 조금 분석해 볼 테니까요. 방송 많이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B, 2번 향수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향수입니다. 편의상 C 향수라고 부를게요. 1번 A, 2번 B, 3번 C. 아, 좀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번 향수로 할까요? 어렵네요, 정말. 사실 3번 향수는 배향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배에 꽃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페어 블러썸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나는 꽃이다 하는, 나는 꽃만 뿌린다 라고 풍기는 향들을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향수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거나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신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배꽃,
페어블라솜이 들어가 있고요. 레드베리랑 이탈리안 귤, 이탈리안 만다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만다린은 그냥 정말 살짝 상큼하게 치고 가는 느낌이었고 꽃향이 조금 더 났던 것 같아요. 미들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드니아 꽃, 자스민 꽃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둘 다 화이트 플로럴 계열입니다. 화이트 플로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들노트에 이 두 개 말고 하나가 더 들어있었는데 프라기파니라는 꽃이었어요. 이게 뭐지?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플루메리아였습니다. 플루메리아의 다른 이름이 프라기파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플로럴이라고 나오네요. 화이트 플로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 번쯤은 맡아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수에 대한 설명은 이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배는 알겠는데 배꽃은 무슨 향이냐 하신 분들 있죠? 배꽃은요 아무래도 배가 열리는 곳이고 저희 벚꽃향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다른 꽃들에 비해서? 열매가 열리는 꽃들은 그렇게까지 향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향수를 맡았을 때 이게 배꽃인가? 했던 거는 은은했어요. 은은했고 배가 직접적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한번 밤에 뭐 페어블러슴, 아몬드블러슴, 벚꽃까지 벚꽃은 체리블러슴이죠? 그것까지 제가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께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 향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고 막판 비교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배와 프리지아 꽃의 조화가 좋았던 향수는 봄에 가장 추천한다고 사용자들이 투표를 했네요. 밤보다는 낮에 추천한다고 합니다. 봄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배는 가을이 저는 생각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향수는 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향수, 제가 이 사람은 청결하다 라고 했던 친구의 말을 소개해드렸던 그 향수죠. 그 향수도 1번 A향수와 비슷합니다. 봄에 가장 추천하고 그 다음이 여름이고요. 그리고 밤보다는 낮에 더 추천한다고 압도적으로 많은 투표를 해줬네요. 아무래도 봄의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은방울꽃이 언제 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꽃이 있고 달콤하고 깨끗하고 미들노트에 장미도 들어가니까요. 미들노트를 보면 확실히 계절감이 보이는 느낌인데 봄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향수 세 종은 다 계절감이 비슷하네요. 세 번째 향수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봄에 쓰라고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고 밤보다는 낮에 훨씬 더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봄 다음이 여름이네요. 확실히 근데 마지막 향수는 꽃도 정말 많았고 화이트 플로럴이다 보니까 봄에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이었습니다.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네요. 로제의 온더그라운드라는 곡이고요. 제가 블랙핑크도 정말 정말 좋아해서 이 곡 소개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